평화롭게 아침 식사를 하는 짱군의 가족. 봉미선은 둘째를 임신 중이라 배가 커다랗게 불렀는데요.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록 아이가 나오지 않자 봉미선은 불안해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하며 짱구에게 엄마 잘 보살피라고 하고 출근하는 신영만. 짱구도 늦지 않게 유치원 가는 셔틀버스에 태워 보내고 봉미선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갑자기 아기가 나오려는 건지 진통이 시작되고 잠시 후 진통이 가라앉자 봉미선은 병원 갈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남편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하고 유치원에 전화해서 짱구는 집에 가 있으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짱구가 원장실로 들어오고 선생님은 엄마의 전화를 바꿔주는데 짱구와 통화 중 갑자기 온 진통에 비명을 지르는 봉미선. 어린 짱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걱정을 합니다. 어지간히 놀랐는지 아이들과 놀지도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는 짱구. 그 무렵 신영만도 봉미선의 메시지를 받고 일찍 퇴근하려는데 깐깐한 부장님이 어려워서 어렵게 말을 꺼내는 신영만.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부장님은 빨리 가서 부인을 보살펴주라고 하고 직원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 신영만은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짱구는 집으로 가서 엄마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엄마가 걱정되는지 병원으로 가려고 집에서 나온 짱구. 똘똘하게도 경찰 아저씨에게 떡잎 산부인과의 위치도 모르며 찾아갑니다. 한참을 열심히 달리다가 짱구는 그만 넘어지고 마는데 붉은 장미 삼총사는 그런 짱구에게서 사연을 듣고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곤 역 앞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신영만을 만나고 신영만까지 태워서 병원으로 향하는 멋진 누나들. 그 무렵 엄마는 병원에 무사히 도착해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한편 한참을 달리던 짱구는 엄마를 위해 잡지를 사가자고 하고 엄마가 보고 싶다던 액션 잡지를 불이 나게 사서 나가는 짱구 일행. 또 짱구가 태어날 땐 못 찍어서 아쉬웠다며 카메라도 사기로 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비가 쏟아지지만 병원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짱구 부자. 무사히 병원에 도착한 짱구와 아빠는 출산 중인 엄마를 기다립니다. 동생이 생길 텐데 기분이 어떻냐는 아빠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짱구. 이제 곧 만날 거라는 아빠의 목소리와 함께 밤은 깊어집니다. 출산이 길어지자 분만실 앞에서 짱구와 아빠는 안절부절 못하고 결국 옥상으로 올라가 바람을 쐬기로 하는 짱구네 부자. 신영만은 짱구가 태어날 때도 이렇게 큰 보름달이 있었다고 하면서 회사일 때문에 늦게 와서 봉미선에게 미안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건물 밑에서 갑자기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 짱구와 신영만은 허겁지겁 봉미선이 있는 분만실로 내려가고 아기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짱구네 부자. 아주 예쁜 딸이라며 아기와 첫 인사를 합니다. 그 후 출산으로 고생했을 봉미선에게 찾아가서 직접 만든 꽃을 엄마에게 선물하는 착한 짱구. 봉미선은 그런 짱구가 기특해서 눈물을 흘리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겨우 5살 먹은 짱구가 엄마 생각을 많이 한 감동적인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